밀려드는 업무들로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들의 스트레스는 점점 쌓일 텐데요. 그래서 마련된 특별한 시간, 미술과 함께하는 감성 CS 마인드 교육이 24일 인재 양성 교육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유명 미술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작품 안에 담긴 뜻을 통해 민원 상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새하얀 종이 위에 직접 그림을 그려보며 자신의 마음 상태도 들여다보는데요. 마음속 스트레스를 체크해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수상자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의견을 조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가를 이미지화해서 나누면서 즐겁게 참여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팀을 이루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시간에는 감성 CS에 대한 다짐을 대형 캠퍼스 안에 개성 있게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밝게 이제 의문점도 해소하고 욕구도 충족시켜가지고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오랜만에 학창 시절 외에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릴 기회를 갖게 돼서 수업이 알차고 재밌습니다. 작품마다 표현하는 것은 달랐지만 민원 고객에 대한 사랑과 봉사, 친절의 목표는 같았는데요. 민원 고객의 마음을 읽고 움직이는 감성 소통을 일깨워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며 마음을 다독이고 손으로 그리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색다른 CS 교육 시간이었는데요. 이들의 행복이 민원 고객들의 만족으로 이어져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의정부 시정뉴스 김혜인입니다.